다 똑같아. 오, 그냥 보낼 필요 없던데? 아, 근데. You got my present, your guardian angel. Yes. That makes sense. That does make sense. That makes sense. You got $50 to spend on your guardian angel. Okay. Yeah. Okay. Thank you. Goodbye. Goodbye. 자, 우리가 많이 또 애기의 선물을 살 돈은 $50.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되고 일단 뽑으세요. 돌돌돌. 진짜 재밌다. 이제 더 이상 욕하고 싶지 않아요. 알고 보면 다 이거 아니죠? 진짜 아니죠? 바꿔도 돼요? 아니요? 아. 뭐하는거야? 많이 또 해주는거야? 네, 감사합니다. 뭐 다시 뽑을게요. 많이 또 해?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쑥스러운데? 많이 따지지. 오늘 뭐가 좋은지 주면 안 돼? 어차피 형님을 좋아할 수도 있어. 애들아, 나 뽑은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나의 형은 좋다. 그리고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시간을 좀 갖고. That's it. Yeah. 자, 출발. 먼저 일단. 현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 왜냐면 마음에 안 들어할 수도 있잖아. 제가 선물했다가 네가 알아서 사라. 액세서리도 있고 옷이랑 그런 걸 보고 싶은데 $50로 뭘 살 수 있을지. 근데 그냥 현금 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뭐야, 카메라 다 있어. 나 그냥 기분 좋아서 뛴 건데. 너무 배부르다. 혼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짜자잔. 모자랐어, 얘들아. 불. 난 뭐였지? 너 뭐 살 거냐? 야. 머리 떠오른 게 있어야지. 뭘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100% 썸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선물을 사는 게 고민스러운지 뭘 갖고 싶냐, 취향이 뭐냐라고 자꾸 저를 겨냥한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한 명씩 얘기해보자. 서연이 뭐 갖고 싶어? 생각났어. 잠옷. 잠옷? 잠옷, 예쁜 오케이. 거. 얘기해줘, 얘기해줘. 티파니 현금 괜찮아요. 파니야, 50달러인데도 현금 좋아해? 난 오블도 좋은데. 그래, 알았어. 곧 너에게 $50가 갈 거야, 아마. We found love right where we are. 이거 켜줄게. When my legs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Oh my god, the view is so pretty. 사진 타임.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out. 진짜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 마니또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우와! LP판! 우와! 느낌 있다, 여기. 예쁘다. 여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마빈 게이 것도 있어. 아는 가수 반, 모르는 가수 반인 것 같아, 진짜. 그나마 이쪽은 아는 코스다. 아, 내가 흑인 음악을 잘 아는구나. 아프리칸 뮤직도 있네. 레게, 레게. 둥그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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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그닥닥. 사운드 트랙. 럭키 허러 픽처 쇼 것도 있네. 럭키 허러 픽처 쇼. 이런 조그만 건, 어머, 너무 귀엽다. 이 가방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짠! 전 지금 LP판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여자랍니다. 얼마야? 120불밖에 안 해. 핑크야! 에이, 핑크! 근데 50불밖에 없잖아. 아, 선물용으로? 난 또 그냥 개인용으로. 아, 있어, 나는. 이 색깔로. 요거 똑같아? LP 플레이어. 아니, 더 큰 거. 아. 아니, 이거 딴 거 다 돼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왜 달게? 느낌상, 써니가 자꾸 저한테 막 핑크색 뭐 갖고 싶어 파냐, 막 이러는 거 보면. 써니가 우리 서로 선택한 건가? 피디님 얼굴 보니까 써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다. 선물을 사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생각 못 하고 있었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현금 주면 안 돼요? 그렇군. 저를 뽑은 사람 비판이요. 특별한 행동을 한 건 없는데 느낌적인 느낌? 야, 너 여기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나? 탱구야. 유나, 이런 그림 생각 안 해봤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친구인 거지. 남자친구 아니지. 남자친구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남자친구가 되는 게 더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여자친구가 씌워주는 거야?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닐 때. 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기요. 아닐 때? 아. 막 욕 나오는 노래야. 곡을 잘 선정해야 돼. 아. 욕이 안 나오는 노래로. 듣는 척이라도 해, 음악. 아. 듣는 척이라도 좀 해.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남자친구랑 와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딱 씌워주고 이렇게 요런 해보는 거야. 아니, 뒤에서 와야지. 뒤에서 와야지. 어? 아니, 괜찮아. 그냥 뒤에서. 뒤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가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저기 가보고 싶어. 일피판이 있는데 처음 와봐요. 이런 감성은. 근데 유나랑 수영이랑 이런 유리가 좋아할 것 같은 장소야. 맞아. 사연도 좋아요. 완전 저 집에 LP판 너무 좋아. 근데 너 여기 음악 들어봐. 진짜 느낌 있어. 내가 남자친구라고 상상해. 어, 남자친구 키가 너무 작아요. 신나는 노래? 망했다. 어려운데? 아, 남자친구가 락을 틀어줬네요. 씌워줬는데 락이면 망한 거예요.
딴 데 가자. 아, 덥다. 많이 또 줄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걸. 이렇게 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진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윤아는 여기서 그 선물 안 줄 거야? 아, 맞다. 음악적 취향을 잘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서 사기 어려울 것 같아. 다양하게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LP판 같은 경우에는 좀 CD로 듣는 것보다 훨씬 분위기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마니토에게 선물 어떤 거 주실까요? 여기선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나의 마니토야, 난 LP판은 싫다. 저랑은 좀 취향이 다른 우리 효연 언니. 이거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 앨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앨범을 R&B 팝? 그리고 팝 아니면 약간 일렉트로닉도 좋아하는 것 같고. 맞아, 일렉트로닉이야. 그렇군. 어? 재밌겠다. 오, 이 책 관심 있어요. 핑크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파니의 스타일은 여기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 책 큰 거 뭔가. 일단 이거를 골라야겠어. 음악은 사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겁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야? 오, 관절이 날아가는데요?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너무 예쁘다, 진짜. 기타도 칠 수 있는 건가 봐. 신기하네요. 이런. 아, 무슨 씨, 저 좀 찍어주세요. 됐어. 너무 잘 나왔다. 잘 나왔죠? 보면은
되게 하늘하늘한 원피스 막 이런 거 좀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멤버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여성스러운 면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LP판은 장만해둘걸. LP 이렇게 봐도 살 수가 없네. 있어도 잘 못, 많이 못 들을 것 같아. 멋있다 뭔가. 좋아. 이런 데서 들으니까 다 좋게 들리네. 다음 장소도 가고 싶은데. 뭘 사지? 우와 예뻐. 50불로 두 개 LP판 두 개 살까? 비틀즈 걸 살까? 뭔가 되게 레어한 LP판 사고 싶어요. 고를 수가 없어. 시간을 좀 작게 말해야지. 아 미안. 여기 나오는 1번 좋지 않아? 감성적인 노래야. 마치 내가 영화의 한 주인공 여자 배우가 된 것 같은데. 아 좋았어. 처음으로 이걸로 할래요. 골랐어요.